안녕하세요. 저는 태자 첨사공파 27세 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촌공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세 공과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핵심 이슈고요.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세 공과금의 문제에 대해서 회세 측의 입장에서는 세연시시가요. 추가 시설물에 대한 제세 인과금은 종중에서 내야 한다. 이 입장이고요. 종중에 종토 매각 세력들은 추가 시설물에 대한 제세 공과금이 종중에서 내야 하고, 내기가 부담되니 종토를 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9년대에 240억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는 빚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종언들을 기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증금 43억이 전부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집행부에 들어와서 추가 보증금 5억을 받았고요. 나중에 부지, 3,442평, 그 부지를 보증금으로 하면서 45억.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합해서 보증금이 40, 아니, 93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증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이렇게 내주는 돈입니다. 빚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당장에 뭐 빚이 감당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사가 망하면 종중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종토를 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도 모순이 되는 게요. 자기네가 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에게도 떡고물을 좀 떨어뜨려주고 이사들을 기만했습니다. 이사들도 뭘잘 몰랐습니다. 이 대화를 해보면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계속 속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이사들은 이들의 기만을 알아차리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팔지 않으면 뭐 종중이 뭐 종토가 풍비가산 난다느니 회개한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유를 대는가 참 생각하면은 참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 참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나면은요. 너무나 참 억울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자, 먼저 세연시시에서 나온 전체 자료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세연시시 골프장 완료 보고서 자료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종중에다가 각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던 세연시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국내 골프들이 인증한 용인의 명품 골프장 이러는데 세연시시 골프장 완료 보고서 2020년 12월 연안의 의정골프 종중에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한 자료들인데요.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보면은 총 사업비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자료가 여기가 좀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요. 그것을 제가 사본입니다. 사본을 이렇게 복사를 했더니 좀 흐리게 나왔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선공사비가 영진종합건설에서 243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증감인데 209억 4천만 원을 추가시켜서 최종 452억 4천만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243억에 책임 준공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209억 4천만이라고 또 추가시켰는 게 참 이건 납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감리를 통해서 저 이것도 외부 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엄청나게 공사비를 부풀리니까 금액이 뭐 1137억이니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개선해서 업체 개선해서다가 했는데 이것도 40억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로 공사가 대한건설에서 28억이고요. 조명 공사가 진우 엘텍에서 22억 9200만 원이고요. 다음에 주방기기가 설일금속에서 7억 5천만 원이랍니다. 참,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방기구가 뭔 7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전면 도로공사가 대한건설에서 4억 6천100만 원이고요. 다음에 관리 창고공사가 도경건설에서 했는데 7억 6천만 원. 코스 설계, 골프 플랜 데일 앤 램지에서 5억 9천만 원. 건축 설계 감리가 ANU에서 했는데 이게 105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납득이 105억이네. 엄청난 금액인데요. 기타 공사가 80억이랍니다. 토지비가 33억 7,100만 원. 용역비가 이게 115억이 들어갔답니다. 건축 설계 이것이 105억인데 또 용역비가 115억이다. 참 부풀리더라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담금 해가지고 19억이고요. 제세공과금이 30억입니다. 금융비가 이게 103억입니다. 기타 비용이 77억이고요. 그래서 소학계가 소계가 857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가 된 아까 이 209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1,070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를 빼냐 하면은 500억을 그 종중에서 대출해 준 거인데 그 금액을 빼면은 662억 9,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부가세가 일할이기 때문에 6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공사비는요, 합해서 1136억 9,800만 원인데, 그래서 1137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7억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참 뭐 납득이 안 가는 부풀리대로 부풀려서 공사비를 많이 이렇게 냈다고 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세공과금도 많이 나오겠지요. 자, 역시 이게 세제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각 지파에 종종에다가 설명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세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골프장 준공 시 종중이 부담해야 할 세금 약 155억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계약 종료 시점인 2050년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합산 금액이 약 67억이다. 여기 67억이라는 나오는 건데요. 여기 현재 그래서 한번 내보면은 입금이 640 그러니까 이게 입금이 646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금이 3억 5천 정도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요 3억 5천을 빼고 나면 은 64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643억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법인세가 회사 앞으로 141억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방세는 다시 1할으로서 14억 1억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준공시에 2000년 중공시에 부담해야 하는 것이 155억
6,5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26년까지는 매년 55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7년 이후부터는 매년 얼마를 내냐면은 2억 9,2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50만 원하고 2억 9,200만 원을 이걸 매년 이렇게 내는 걸로 대답하면 합산을 하면은요. 요거는 67억이 계산해 보니까 67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중에서 내야 되고 155억 6,500만 원도 이게 중공시에 우리 정중이 내야 된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참 이거 읽어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기를 쳐도 위만부동이지 의정원 정원들을 완전히 호구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덕업자를 그냥 둘 수 없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해지 사유가 여기까지입니다. 해지시켜서 쫓아내야 안 되냐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계약서는 전 집행부가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계약을 해놓고 종토를 팔아야 된다. 자가 당책의 모순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40억의 황당한 뭐 빚이 있느니 회사가 뭐 정중히 책임지니 이런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황당히 짝이 없는 것이 자기네가 이게 계약을 해놓고 정중히 재세 공과금이 부담되니까 종토를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 없지만은 만약에 잘못되면은 잘못된 계약을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계약자들이 계약한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자신들이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이 잘못되었고 추가 시설에 대한 법인사업 취득세는 종중에서 내야 하고 그것이 부담되니까 팔아야 한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들이 있느냐?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전 집행부가 만든 계약서라기보다는 전 집행부가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앞에 계약서에서 다 있던 내용들입니다. 제4조 임대료 이 항목에 보면은요. 준공 후에 갑이 소유자로서 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재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즉 갑이라는 건 종중이 되고요. 을은 회사가 됩니다. 업자가 됩니다. 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8조에는 재세 공과금 등의 부담 책임인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금 계약 체결하는 것은 2017년 6월 24일부터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이 들어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세공과금 이 업자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이 있는 모든 재세공과금이란 뜻입니다. 자, 재세공과금이라는 개념은요. 예, 사평공 의동일관님이 참 이 공시지가라든가 이 다양한 면에 가격을 이렇게 참 종토 가격이 얼마 나가느냐 이런 객관적인 것들을 자꾸 많이 도출해내고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하셨는데 여기도 그 사평공과 의동일관님이 쓴 내용을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에는 재세공과금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국세 따위의 여러 세금, 그 여러 세금 이게 이제 세금이란 뜻이고요. 공적 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수수료 따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매일 경제에서는 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조세 통남에는 재세 공과금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모든 세금, 그러니까 세금에 해당하는 모든 세금과 그 다음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즉 공과금,
그죠? 세금과 공과금, 이것이 제세 공과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누구, 제세 공과금을 누가 내느냐 하면은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는 중학적 수준이어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참 이 사람들이 아무 뭐 생각 없이 말이에요. 뇌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거 가짜나서 말이 저거 안 나옵니다. 너무 황당한데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상한 괴물로 종원들을 기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계약서가 없었으면 아마 소화 넘어갔을 뻔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이 계약서를 들여대니까 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골프장 시설물 관련, 골프장 시설 관련이 있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억지 주장을 하면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을 그래 맞아,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 종투를 팔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됩니까? 참으로 용납되지 않아 세연도 악덕업자로서 쫓아내야 되고요. 종중 회장을 비롯해서 매각 세력은 종중을 역적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이거를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한 10가지, 11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제11조 50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공사 시설 있잖아요.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50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한다. 즉, 업자가 부담한다.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에 500억. 책임 준공, 영진 공원 종합 건설이 243억. 골프장 개발비가 위에서 봤듯이 1137억 걸로 부풀렸습니다. 아까 위에 자료에서 봤잖아요. 일반적으로 500억이면은 이 골프장을 전부 다 개발하고 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돈이 전혀 없어서 500억이면 골프장 개발이 충분히 된다고 예상하여 잡은 겁니다. 2010년도 전에 이미 그렇게 잡아서 담보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런 선에서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좀 있다고 뭐 이거 어떻게 돈이 있다고 했는지 부풀렸는지 1137억이나 들었대요. 이거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 업자가 부업 이렇게 업자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부담도 했으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업자가 부담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세금도 당연히 업자가 내는 겁니다. 스스로 필요해서 추가 시설을 지어놓고 법인세를 종중에 내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 시설물은 골프장 시설물 관련 시설물이 아닙니까? 그 추가 시설물은 골프장 시설 관련 시설물입니다. 위에서 골프장 시설 관련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당연히 골프장 시설 관련 시설물입니다. 그러면은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금은 업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업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중에 덮어씌우려 하고 그 의도는 그 세금이 부담이 크니까 종토를 팔라는 것입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종토를 갈취하려는 그런 악덕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덕기업은 계약 해지식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연이 들어와서 돈이 좀 있다고 스스로 추가 시설을 지어놓고 종중에 세금을 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고요. 골프장 시설 관련 제세공과금은 업자가 부담한다 명백히 되어 있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전세를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 말든 알아서 해서 써라. 그런데 임대인에게 일체 부담을 주지 말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고 나갈 때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 이 이유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30년 동안 자기네들이 쓸 겁니다. 30년 후면 폐기할 수도 있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니 관리동 뭐 리모델링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30년 동안 쓰는 거니까.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소모품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응? 30년을 쓰고 하는 건데 이후에도 계속 소금 뭐야 67억을 종중에서 내야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편리를 봐줬더니 추가 시설이니 잔뜩 부풀려서 만들어 놓고 추가 시설이 종중 소유가 되니까 그에 대한 세금을 종중에 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헐값에 갈취하기 위한 매입하기긴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 7월 13일 날 자기네들이 약속을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때 맺은 약속 때문에 지금 이런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 불과합니다. 자, 덤터기를 씌우고 갑니다. 고의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정말 악덕입니다. 만약에 5년이나 3년 계약했다면 추가 시설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0년, 20년 계약이 아니라 30년 계약입니다. 3년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 시설을 했고 자기네가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 시설을 해놓고 추가 시설에 대한 법인세를 중중히 내려가고 금액이 부담되는 종값을 종토를 헐값에 이렇게 팔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뭐 취득세 이러는데 처음에 우리 종중이 법인도 아닌데 무슨 법인세를 내느냐, 법인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뭐 증여세들이 이 뭐 이름조차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비는 1137억 엄청 부풀렸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니까 회사 앞으로 법인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22% 적용해서 155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인세는 종중에서 내라. 추가 세수물이고 자기 소유가 아니다. 종중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 시설물은 종중에서 취득을 종중에서 취득을 하니 당연히 취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참 날강도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 놓고는 엉뚱하게 종중에 올가미를 만들어 종토를 갈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러한데 말이에요. 일곱 번째, 종중 회장이라는 자는 종중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영개발업자의 그 법률금은 이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료를 내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이 참 한심합니까? 제가 그 법률 자문을 받았는 게 두 개인데요. 여기에 원비전 해가지고 원비전이 이 법률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법률자문회 해가지고 이 대정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이 두 군데도 받았는데요. 여기에 원비전 이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료를 내고 받았는데 이게 세영개발 업자의 법률고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세공과금을 누가 낸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재세공과금을 종중이 낸다고 했지 않겠어요? 재세공과금을 종중이 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업자의 법률 고문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알람이 왔어. 법률 고문의 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의 법률 고문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다. 업자의 법률 고문에게 받은 겁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100이면 뭐 100명 다 업자가 내야 한다 할 테니까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한심하고 교활한 자인가. 스스로 종토를 갖다 바치라고 작정한 자입니다. 이미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전부 다 거기에 그냥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 법률 변호사는 제시를 청구해도 괜찮다고 업자의 법률 자문을 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법률이가. 제시를 청구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중 집행부도 업자의 법률 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니까 법적 문제가 없다 하면서 제시를 청구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소장이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와서 어쩌면 그 형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 변호사한테 참 그 세세 공과금을 누가 한테 하느냐. 참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역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회장 불신임 총회를 열어서 회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회장이라면은 업자가 억지 주장을 하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야지요. 이미 짜여진 신화대로 약식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연출에 불과합니다. 자, 여덟 번째요. 위의 모든 것들은 2018년 7월 13일 서울시시에서 세영개발로 양도양수 계약할 때 밀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다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표면적으로는 240억을 매각하는 걸로 했고요. 이면계약은 300억이었습니다. 60억은 갈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요. 협상팀을 내세워서 혹시 세연에서 400억까지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종종 협상대표는 또 한 600억 정도면 흥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시가가 816억 이상이 나오는데요. 우리 종중 입장에서는 8천억을 받는다 해도 매매 대상이 안 됩니다. 참 철없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손만대에 물러져야 할 연안시의 성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연안시의 자존심이에요. 연안시의 상징입니다. 초기에 이 원자발자 그 참 절개를 지키신 그런 분을 하고 강호공 좌회정을 지내신 분하고 판서공 귀자 산자 분하고 이런 훌륭한 인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고 번영을 했는 겁니다. 거기서 남긴 그 종토가 지금 600년을 이어오고면서 우리 연안시의 어떤 성지고 상징이고 자존심인데 이거를 이렇게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아홉 번째는요. 또 참 교활하고 비열한 게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종토 매각 세력들이요. 남의 손을 빌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네가 하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팀이니 뭐 인수위원회니 하면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네는 협상을 하려고 해도 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집행부 그 매각 세력은요. 협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은 이미 그때 약속이 다 되어 있고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고요. 매각하는 것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열어서 매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사회에 통과하는 것이 1차적으로 먼저인데 거기서 막힙니다. 더 이상 협상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을 시키면 가격도 협상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남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명부도 있어 보이고 자기가 팔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핑계를 대려고요. 정말 교활하고 짝이 없습니다. 비열하고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자 측에서는 이사회 통과시켜라.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대줄게. 이사회에서는 통과시켜라 합니다. 매각 세력들은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요. 법적으로도 지금 여러가지 법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이사회 통과도 안되고 매각 초기도 열지 못하고 종원들의 민심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협상단 남을 내서 타협안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을 보면 인수위에서 한 5명이 인수위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또 5명을 내세웠습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지난 3월 19일 이후에 협상위원 단독으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협상을 시킨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대여금 25억을 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내탕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25억도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2018년 7월 13일 날 그 50억을 500억에 대한 일할 그거를 500억을 대출해 주니까 너네들 50억은 써라 이런 형태로서 이 25억이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고 그 돈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돈을 내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종중에 돈이 압박이 된 돈이 없으니까 돈 25억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팔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내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 승인 절차를 간다고 두 분이나 공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중공 승인 접수한다고 세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용인시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접수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인에서도 오락가락 지금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11번째예요. 45억에 대한 3,442평의 부지를 받은 거예요. 이 부지로 이제 그 보증금 형태로 이 부지의 값을 45억으로 쳐서 보증금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취득세를 종중이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취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보증금 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에요. 돈으로 환산하여 받은 거고 그 45억을 우리가 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45억이 종중에 들어오고 그 대신에 종토가 들어왔으면은 아니 그 3,443이 들어왔으면은 45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종중이 내면 안 되지요. 45억이 보증금으로 막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취득세는 당연히 세인이 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이상하고 또 낸다고 하더라도 토지 및 골프산 시설물 관련 세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자가 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500억에 상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하라고 담보 보증까지 써가지고 자금까지 융통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은 감지덕지한 일이지. 또 시설물을 추가해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했고 그럼 시설물 관련 일체 재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고 명시했으면은 계약서대로 하면 될 일이지. 시설비를 부풀대로 부풀려서 1137억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에 따라 법인세 155억, 취득세 50억, 합계 205억을 세금이 나오니까 그 세금은 종중이 내야 된다. 그럼 돈 없지? 그러면 팔아. 앞으로도 계속 67억의 세금이 또 나올 거야. 그 205억 빼고 그것도 내야 할 거야. 그건 낼 수 있겠어? 그러니까 팔아. 완전히 협박과 겁박을 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중회장이라는 자가 회사와 협잡하여 맞장구 칩니다. 그러고는 세인의 법률 고문인 이범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가 의뢰를 하고 해요. 그래서 종중이 내야 된다고 종원들한테 사기를 치고요. 참 이런 악덕업자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적어도 세인 주식회사 하면은 조금 상당히 뭐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참 대도가 아니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도덕을 가지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악덕업자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뭘 몰라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요. 적어도 어떤 나름대로 그래도 주식회사고 하면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종중에 몰입애들과 협잡하여 돈으로 종토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연안이시 종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종원들의 민심이 어떤지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무 노출되었고요. 종원들에게 알리는 수단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카톡, 밴드, 문자 서비스, 유튜브 등으로 다 알립니다. 이러한 어떤 비리들을, 전해들의 어떤 음모들을 다 탄로가 되는데 종원들이 누가
종도 매각하라고 위임장을 해주고 하겠습니까? 회사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 파악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잘못하거든요. 회사가 망하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모르고 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참 하수다. 정답은요. 오직 계약세대로 하면 됩니다. 종통 매각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매각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발본 세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상황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데요. 그건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빙산의 일각만 말씀드렸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말씀드렸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열심히 진실을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의정공 종토 수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팔꽃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에 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동영상 하는데 여기에 터치를 하면은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이 다 쭉 나옵니다.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거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댓글도 달 수 있고 카톡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면은 새 영상을 올릴 때 핸드폰에 문자가 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